따사로운 햇살, 성공을 위해 로스산토스에 도착한 청년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깨끗한 도로와 수많은 슈퍼카들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라면을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자, 먼저 편의점에 들어오신 다음에 주인을 협박하면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임마! 여기 있는 현금통을 착착착착착착착착착 보시면 돈이 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호밍 의술을 발사! 수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에디. 온몸에 문신이 많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내이다. 그는 72개월 할부로 첫 차를 뽑아서 이제 막 도로를 배우고 있는 초보 운전자이기도 하다. 하루에 세차 횟수 3번, 그 누구도 이 차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는 1초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민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타볼게요. 마임마 필요없어 임마. 보시면 자동차 성능이 진짜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필요가 없습니다. 갖다 버려 그냥. 폭발 방향. 그렇지. 우와, 저 사람 멋있는데? 이봐, 관두는 게 좋을걸? 저 친구는 사교성이 없어. 에이번, 1979년생의 독신.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의 보유자. 하지만 그의 유일한 친구는 그가 가지고 다니는 목걸이 하나뿐. 그는 가끔씩 이어폰을 붙잡고 아빠라 불러봐 이렇게 혼잣말하곤 하지. 뭔가 살짝 이상하긴 하지만 그 능력만큼은 정말 뛰어나지. 이번에는 납치 성능을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에이번을 준비하시고 스타트! 하이어 반갑습니다. 보시면 납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잡고서 목적지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람을 잡아오긴 했는데요. 이제 보러 어쩌실 거죠, 트리버 아저씨? 가만 있어봐, 내가 좋은 걸 만들어줄 테니까.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하이어 반갑습니다. 온라인 플레이어에게 매일같이 눈을 맞는 시민. 그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그는 군사기지에 거액의 후원금을 주고 전투기를 구입한. 아니 뭐야, 시민이 전투기를 타고 있잖아. 그렇다면 참을 수 없지. 미사일 발사! 안 돼! 보시면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강도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뛸 힘이 없다고요! 도와주세요! 아니, 당신 누구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저기요, 제발 듣고 계신가요? 저기요? 다음에는 내고 들어볼게요. 후미네츠를 발사! 빵야!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사람. 그는 마트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며 퇴근 후 집에서 엘든링을 할 계획이었다. 지금 경찰들이 범죄자를 진압하고 있어요. 아니, 저쪽에 있는 사람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평범한 보안요원처럼 보이는 이 남자는 사실 전직 특수요원이었다. 이 사람은 제가 잡아야겠군요. 발사! 발사! 아니 미니걸만데 죽지 않는다고? 안돼!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았죠. 로스 산토스, 이곳에서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